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전문가 프리즘 21입니다. 오늘은 회로 차단기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로 차단기는 전기 회로에서 과전류를 감지하고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전기 장비와 시스템을 과전류 및 단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전기 차단기 또는 고장 차단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회로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단락 보호, 과부하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과전류 보호는 회로에서 발생하는 과전류를 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전선, 부하 또는 기기를 보호합니다. 과전류는 일시적인 과부하나 단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는 회로에 연결된 부하가 정상적인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로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합니다. 단락 보호는 전선이나 기기에 단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을 차단하여 전기적인 장치와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회로 차단기 몇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회로 차단기는 퓨즈 대신 사용되며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전류가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열리는 자동 스위치입니다. 몰드 케이스 회로 차단기는 최대 2500A의 높은 전격 전류를 가진 회로 차단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류 전격이 소형 회로 차단기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오일회로 차단기는 절연유를 사용합니다. 절연유는 아크를 소매시키고 회로를 안전하게 차단하는 이전체 매체입니다. 가동 접점과 고정 접점은 절연유 안에 잠겨 있습니다. 기중 차단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로 차단기는 공기를 통해 작동합니다. 기중 회로 차단기는 주로 고전류를 활성화하고 차단하는 저전압 회로를 보호합니다. 진공회로 차단기는 가정용 전기 패널의 차단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고전압 전기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AC회로 차단기, 공기분사 차단기, SF6 회로 차단기, 단극 차단기, 이중극 회로 차단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로 회로 차단기 설계를 해보겠습니다.